예, 경기도 의회에서도 기가 막힌 폭로가 나왔습니다. 한 여성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노래방회를 갔는데 동료 남성 의원이 성희롱을 했다는 겁니다. 이 역시 6년 전에 당한 일이어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여성들의 폭로가 서지연 검사의 행동을 계기로 줄어들고 있습니다. 이어서 김승돈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기도 의회 이효경 의원의 SNS입니다. 이 의원은 오늘 미투 해시태그를 단 글을 올렸습니다. 6년 전 회식 자리에서 동료 남성 의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. 이 의원은 노래방에서 춤을 추던 A 의원이 자신에게 다가와 혐오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. 춤추면서 바지를 확 내리더라고요. 제 앞에서. 그래서 그냥 바로 나왔어요, 제가. 바로 나오고 너무 황당했죠. 어떻게 이런 일이. 이 의원은 A 의원이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. 이효경 의원은 비슷한 성희롱이 더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밤늦게 전화해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언급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 의원은 서지현 검사를 응원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털어놨습니다. 서지현 검사 응원하고 격려하고 당신만의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가해자는 그런 당신한테 그런 상처를 줬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. 해당 A 의원은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김승도입니다.